올 여름 가장 중요한 한 주 바로 이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빅위크 중에서도 빅위크로 부를 수 있겠는데요. 바쁜 이번 한 주 딱 다섯 개만 저와 함께 기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이벤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예상하셨듯이 일단은 FOMC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7월의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시장의 전망치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7월이 될지 9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전망은 현재까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7월에 대한 지표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에 8월 말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 때야 금리 인하를 언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페드워치에 따른 금리 인하 시기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번 7월 FOMC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95.9%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다만 오는 9월에 있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투표율이 94%까지 점쳐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9월에는 확실히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떨지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좀 긍정적인 입장부터 보수적인 입장까지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세 차례 연속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2분기 미국의 GDP가 높기는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고 그리고 노동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 진행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JP 모건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한다에 투표를 하고 있긴 하지만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확정한다라는 발언은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오로지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확정한다라는 발언, 이런 뉘앙스를 내비쳤을 때 시장이 더 이상 이 지표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신호도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월가 안에서 분석가들의 의견도 모두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개최되기 때문에 함께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빅 이벤트도 확인을 해보시죠. 두 번째로는 7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는 거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고용을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진짜 고용이 꺾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고용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금리 인하에 나서는 게 노동시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시장을 구원하는 것일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7월 30일에는 6월 고용 이직 보고서, 졸츠 보고서가 발표되고요. 목요일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7월 고용 보고서, 모두 중요한 보고서들이 발표되는 만큼 고용 관련해서의 지표 방향성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7월의 실업률 예상치는 4.1%로 전월비 동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신규 고용 예상치는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그널들을 보내올 수 있을지 이번 주 쭉 발표되는 고용 지표들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세 번째 주요 이벤트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빅테크들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M7들의 주가가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내린 만큼 이번 한 주는 되려 반등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실적 리스트를 보시면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40%의 기업들이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M7 기업들의 실적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도체나 주요 기술주들의 기업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M7 그리고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바로 이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조정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 전략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장 정상적인 조정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사실 우려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주요 기업들의 하반기 이익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1.4% 하향, 그리고 4분기는 0.3%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니네 앞으로도 실적 계속 좋을 거야 에 대해서 자신감을 주는 거 될 것 같은데요. 가이던스 수치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지는 다음 이슈는 트럼프와 해리스 이 대선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빅데이였습니다. 크립토 씬에서는 더욱더 그러했는데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Make Bitcoin Great Agai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을 주요한 자산군으로 올리려는 여러 노력들의 발언들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금보다 비트코인의 시총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금을 대체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점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해리스 같은 경우는 뒤늦게 암호화폐 기업들에 접촉을 해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미국의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은 부채가 없는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거쳐서 100만 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법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이벤트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주요 마지막 이벤트는 올림픽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혜주라고 찾아볼 만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잠잠한 분위기인데 이번에 아무래도 축구와 같은 주요 종목이 올림픽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도 분위기가 약간은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는 국내 수혜주들도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주요 시그널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주의 사인이었습니다.